지금까지 이런 마우스는 없었다. 벌집인가 마우스인가. 아, 이렇게 구멍 뚫린 마우스는 많았지만 53g이라는 가벼운 마우스는 없었죠. 물론 국내에서 말이죠. 핫헤이 핫헤이 하이텍이라는 뜻. 안녕하세요, 텍입니다. 오늘은 2020년 경자년을 맞이하여 신상 마우스인, 사실 해외에선 출시된지 꽤 됐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늦게 출시되었냐면 원래 출시 예정이 없었대요. 근데 영재 컴퓨터 직원분들이 수입사에 이거 좋으니까 출시해줘 하고 쫄라가지고 얼마 전에 정식 발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짝짝짝짝. 쿨러마스터의 MM711이라는 마우스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RGB가 들어오는 MM711도 발매되었는데 RGB가 있는 MM711 같은 경우 RGB가 없는 MM710보다 7g 무거운 60g이라 좀 더 가벼운 마우스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53g의 MM710을 가져와봤어요. MM711도 호응이 좋다면 리뷰해볼테니 구독, 좋아요, 댓글. No. 이전에 소개드린 57g의 글로리어스 오디노 마이너스 제품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뿅! 제품을 개봉하려 하는데 특이한 점이 상단에는 밀봉실이 두 개나 붙어있지만 하단으로 제품 개봉이 가능합니다. 중고로 미개봉품이라고 해서 구매했는데 조금 상태가 이상하다 싶으시면 판매자를 찾아가서 멱살을 잡아주세요. 제품 구성품은 마우스, 본품, 설명서, 그리고 여분의 피트입니다. 피트를 한 장 더 챙겨주는 건 좀 센스있네요. 순정에 피트를 한 장 더 준다는 것, 피트도 커스텀 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일 것 같네요. 딱 봐도 작아 보이죠? 크기는 116.6mm, 62.6mm, 38.3mm로 게이밍 마우스치고 상당히 작은 편에 속합니다. 엉덩이 부분이 올라오는 형태의 마우스로 완만하게 올라오다 뒷부분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무게는 앞서 오프닝에서 말한 것과 같이 53g이지만 케이블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오차범위 1g 내외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볍긴 겁나 가볍네요. 센서는 최성위 센서인 PMW3389 센서를 탑재하여 최대 16000dpi와 400ips의 추적 속도를 지원합니다. 좌우 클릭 스위치는 옴론 2000만의 스위치로 클릭압이 낮진 않습니다. 휠은 대각선 무늬로 디자인되어 있고 구분감이 뛰어난 편입니다. 사이드 버튼은 돌출형이라 클릭하기 좋지만 마우스 자체의 크기가 작아서 그런지 제가 사용할 때 사이드 버튼을 누를 때 약간 불편함이 있긴 하네요. 케이블은 파라코드를 적용한 케이블로 상당히 유연하고 부드럽습니다. FPS 게임을 할 때 격하게 마우스를 돌릴 때에도 걸리적거리거나 하지 않겠네요. 다음은 57g의 글로리어스 오디노 마이너스와의 비교인데요. 경량화 마우스를 찾으시는 많은 분들이 이 둘의 차이점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두 제품 모두 대칭형 마우스로 일단 세로 길이는 오디노 마이너스가 조금 더 긴 편이고요. 등 높이 같은 경우 MM710 제품이 좀 더 엉덩이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MM710 엉덩이가 뚝 떨어지는 형태라면 오디노 마이너스 제품은 뭔가 완만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립감 같은 경우엔 오디노 마이너스 제품은 완만한 형태라 손가락부터 손바닥 면까지 골고루 압력이 가해지는 느낌이라면 MM710 제품은 엉덩이가 올라와 있어서 그런지 손가락보다는 손바닥 면에 압력이 더 가해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제 손이 말해주네요. 전용 소프트웨어에서는 버튼키 설정 및 DPI 폴린레이트, LOD, 매크로 등 여러가지 설정을 건드릴 수 있는 모습이고요. 초기 DPI는 400, 800, 1200, 1600, 3200, 6400, 16000으로 초기 설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사용해보니 개인적으로 제 손 크기에 맞는 사이즈는 아닌 것 같고 F9 이하의 작은 손 분들에게 잘 어울릴 것 같네요. 그리고 마우스 코팅이 살짝 미끄러운 느낌인데요. FPS 게임을 할 때는 빠르게 화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격하게 손을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조금씩 그립이 밀리는 듯한 느낌입니다. 마우스의 사이드 그립 부분이 유독 미끄러운데 압력이 덜 가해지는 손가락을 놓는 부분의 마찰력이 조금 높았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따로 논슬립 패치를 부착하시는 게 해결 방안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53g의 초경량 게이밍 마우스 쿨러마스터 MM710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F9 이하의 작은 손을 가진 게이머 분들에게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작고 가벼우면서도 엉덩이가 조금 있는 그런 마우스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겐 상당히 매력적인 마우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체적인 퍼포먼스가 상당히 괜찮은 마우스지만 다만 미끄러운 코팅을 잡기 위해서는 논슬립 패치를 따로 붙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택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